그 기도를 이렇게 막 한 시간씩 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무서워요. 네, 저는 기도가 너무 잠깐 염려해가지고, 네, 그래서 그 아직 이제 많이는 제가 못하는데, 그럼에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걸 느끼는 건 뭐냐면, 예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, 내가 중심이었어요.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, 또 내 주변에 나하고 연관된 필요한 것들, 이런 거를 이제 구하게 되고,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, 네, 그런 거를 이제 구하고,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했는데, 이게 이제 계속, 짧게나마 이제 계속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, 이제 바뀌는 건 뭐냐면,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이제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필요로 하시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에 어떤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뭘 나한테 그 메시지를 주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그게 이제 또 반증거리가 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계획이 있으셨더라 그때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겨낸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심이 이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이 과정이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이상입니다.